알겠습니다. 일단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불성 맞추면 다시 진술 조사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인 건가요? 이제 끝인 것 같은데요. 전에 그런 말 했었죠. 우리가 다를 게 뭐야. 네, 그런데요. 그 말이 가슴에 박혔었어요. 맞아요. 당신처럼 하려고 했어요. 어떤 사람을 망가뜨릴 때는 당신처럼 살아도 돼요. 뭐든 다 이용하고 도구로 삼고. 그런데 지키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그래서 나랑은 다르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? 나보다는 당신의 결과가 궁금하네요. 원하는 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.